안녕하십니까. 미디어오빠입니다. 오늘은 실시간 소통을 위해서 하는 방송이 아니라 그냥 실시간으로 틀어놓고 귀찮아서 녹화 안 하고 그냥 하려고 트는 방송입니다. 네. 호구 안 당하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호구 안 당하는 법은 적산을 다할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적산을 하기 힘든 부분도 있겠지만 에이던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이거는 그 실시간 소통 방송이라기보다도요, 내용만 간단하게 한 15분 정도만, 다람쥐님, 어서 오세요. 소통이라기보다는 내용만 깔끔하게 전달해드리고자 합니다. 호구 안 당하는 방법은요, 인테리어 자기가 업자라고 생각하고 해야 돼요. 소위 지금 착각하고 계신 것들이 있는데, 내가 인테리어를 어떻게 꾸미는 거를, 뭐, 계획을 잡아보고, 그리고 뭐 많은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요것저것 보고 그러면은 호구 안 당하는 줄 알아요. 그리고 견적을 많이 받아보면 호구를 안 잡히는 줄 알아요. 아니요, 호구 잡히게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당신이 뭘 모른다면 거기에 다루키가 몇 개가 들어가고 하판이 몇 개가 들어가고 원피가 쳐질지 투피가 쳐질지 천장을 걷어낼지 라인 조명을 넣을지 말지 상을 잡을지 잡지 않을지 지금 호구 안 잡히는 법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건전 근본적으로 이것도 문제라고 생각해요. 일단 인테리어 업체가 얼마를 받아가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사실 좀 인정해주기 싫잖아요. 왜냐하면 공사 규모 자체가 크기 때문에 5천만 원, 6천만 원, 100만 원 단위로 아끼고 싶은 그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려면은 인테리어 업자처럼 계산하고, 적산하고, 현장 파악하고, 변수가 있을 거라고 가정하고, 그거에 대한 안전장치에 대해서, 다 계산을 해야 돼요. 그러면 호구 안 잡혀요. 그리고 결정적인 거. 업자가 한달 동안 일을 해서 가지고 가는 금액에 대해서 인정할 수가 있어야 돼요. 미주님 어서 오십시오.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사업 안 해보신 분들은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인테리어 업자가 한 현장을, 뭐, 한 달에 한 현장을 하나, 두 개, 세개 맥시멈 친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이 가져가는 수익에 대한, 노출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왜넌 이렇게 받냐? 왜 이렇게까지 갖고 가야 되냐? 제가 탁 까놓고 말씀드릴게요. 한달 공사를 하잖아요? 800만 원 갖고 가야 돼요. 그걸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호구 잡히는 거예요. 정확하게 까놓고 800만 원, 1000만 원, 1200만 원 SMR 연구 어서 오십시오. 내가 이 사람한테 줄 만한 가치가 있구나라고 정확하게 판단을 하신 다음에 아싸리 그렇게 요구를 해버리세요. 그러면은 자재비, 인건비, 현장의 변수에 따른 비용 추가비를 인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그 업자가 가지고 가는 돈에 대해서 인정을 하세요. 그리고 공사를 들어가세요. 그럼 호구 잡힐 일이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그걸 주지 못하겠다, 나는 싫다, 그럼 무조건 싼 공사로 가세요. 그리고 싸고 좋은 공사는 존재하지 않아요. 없어요. 대신에 이 업자가 어떤 제품을 쓸 건지, 어떤 걸쓸 건지는 정확하게 좀 알아보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차라리 아울이나 인테리어 쇼나 아니면 뭐 유튜브에서 유명한 뭐 무아 디자인이라든지 누가 됐든 확실하게 유명한 사람한테 제대로 된 돈을 주고 하세요. 그게 나아요. 아니면 아예 셀프 인테리어를 한번 해보시던가. 민호초이님, 아예 셀프 인테리어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얼마가 들어간지 딱 나오잖아요. 그 수밖에는 없어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하면은 호구 잡히지 않습니다. 몰라서 호구 잡히는 거예요. 몰라서. 몰라서 호구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판이 몇장 들어갈지까지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업자랑 상의를 한번 해보세요. 단열은 여기 들어가고 싶은데 그냥 단열 여기가 필요해요 하지 마세요. 단열 들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세요. 유튜브를 통해서 그냥 배워버리세요. 습득을 해버리세요. 그래서 나는 여기 이런 단열을 원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그렇게 견적을 받으세요. 완전 구체적으로. 아유, 휴식 그까이 거 뭐, 아유, 그냥 던져버리는 거지 뭐,
싸고 좋은 건 없어요. 줄 만큼 주고 시키세요. 그게 나아요. 예, 포트폴리오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그냥 해버리세요. 아니면 그게 믿음이 없다. 그럼 셀프 하세요. 예, 그게 답이에요. 그거밖에 없어요. 지금은요. 예. 무조건 많이 알아야 돼요.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아니씨, 뭐 몇천만 원짜리 공사를 내가 꼭 공부하고 해야 돼? 지금 구조가 그래요. 네. 다 수공의 업자를 만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이제 앞으로 보실 분들, 네, 15분 내에 짧고 굵게 치겠습니다. 자, 이거를 살 거잖아요. 예. 네. 그럼 이거에 대한 소비자 정가가 있다고요. 이거는 기계로 찍어내는 거라고요. 공장에서 생산되는 거라고요. 예. 네. QC, AS 다 스펙에 있어요. 예, 대량으로 찍어내고 똑같은 거예요. 그걸 알아두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는 나만의 공간을 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미 이거는 스펙 싸움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정가를 매길 수가 없는 계열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억울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 다 아셔야 돼요. 자, 여기에다가 내가 만약에 이거 열렸는데 어? 구멍이 없어? 구멍을 넣어가지고 여기다가 펜을 집어넣어야 되겠다. 얼마가 들어갈까요? 네, 그걸 계산 스스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삼성전자에 전화해가지고 저 이거 펜 들어가는 거 하고 싶어요. 물론 해주진 않겠지만 만약에 해줄 수 있는 뭐 샤오미라든지 LG라든지 애플에 가서 물어보면은 그 가격에 대해서 얘기하기가 사실 좀 까다롭겠죠. 왜냐면 커스터마이징이니까. 근데 대부분 인테리어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궁금한 거예요. 왜냐면 자기만의 커스터마이징이 들어가길 원하니까. 그러니까 그 구조는 절대로 규격화가 될 수 없고 정량화가 될 수 없고 자동화가 될 수 없는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인테리어 계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알아두시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알아야 돼요. 무조건 공부를 해야 돼요. 예. 그래서 단열 어디 정확하게 들어갈 건지 내가 그냥 인쇼만 보고 와서 어머 저거 멋져 나는 저거 꽂혔어 이래가지고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인쇼를 100날 1000번 200번을 봐도요 좋은 공사를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예. 느낌으로 공사를 하려고 하지 마세요. 실제적으로 얼마가 들어가고 어떤 단열을 원하고 그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세요. 무조건 아셔야 돼요. 그걸 가르쳐주는 업자도 없고요. 그게 정해져 있는 매뉴얼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호구당하지 않습니다. 진짜 그래요. 예. 그리고 그 지역에서 많이 한 사람을 자 그렇다면 자 첫 번째 제가 방법 알려드렸죠. 무조건 다 알면 된다고. 내가 인테리어 업자가 됐다고 생각하고 정확하게 그 자재의 금액까지 파악을 해보세요. 그런데 이거는 있어요. 아니 여기는 석고 한 판만 들어가면 되잖아요. No, no. 석고 한 판의 가격을 이해하시려고 그러면 안 돼요. 네. 석고를 한 판 사러 가는 비용, 자재 보관하는 비용, 들어 올려서 양중하는 비용, 네. 그리고 그거를 쳤을 때 치는 인건비의 비용, A급이면 요 정도 들어간다 비용, 폐기물 나오잖아요. 폐기물을 어느 시점에 처리할 건지에 대한 비용, 인건비, 그것도 한번 계산에 염려에 넣어보세요. 그러니까 모든 공정과 자재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세요. 그러면은 호구 안 잡힐 수 있어요. 호구는 모르니까 호구가 되는 거예요. 네. 업자만큼 공부하고 알면 호구가 되지 않습니다. 그게 구조적으로 맞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데 나는 믿고 하고 싶어요. 업자를 믿지 마세요. 그리고 믿는다는 말 자체가 잘못됐어요. 예. 왜 믿죠? 돈 주고 하는데. 예. 내가 원하는 퀄리티를 돈 주고 예. 돈 주고 얻는 거예요. 그뿐인 거예요. 믿을 필요가 없어요. 예. 거래예요. 철저하게 금전적인 거래이기 때문에 믿는 단계로 가서는 안 돼요. 예. 마음에 안 들면 태클 걸 수도 있는 거고 예. 나는 당신을 믿었는데 그런 텐션은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아셔야 된다는 말씀. 예.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그럴 거면요 브랜드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예. 브랜드도 뒤통수 치는 뭐 그런 게 있긴 뭐 할 수도 있지만 차라리 브랜드가 낫다라는 거예요. 내가 인테리어도 잘 몰라. 그런데 패키지화가 되지 않은 커스터마이징 계열의 어떤 그런 느낌적인 느낌, 디자인적인 디자인을 해주길 원하는데 그거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어. 자기가 공정에 대해서, 자재에 대해서, 예, 관리에 대해서, 사후 처리에 대해서 전혀 몰라. 그러면서 믿고 맡깁니다. 이거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100% 호구입니다. 스스로 뒤통수 치는 거고 스스로 호구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그러지 마세요. 자 그럼 두 번째. 아니 그럼 내가 어떻게 두 번째 자 첫 번째처럼 어떻게
내가 다 알아. 내가 뭐 전문가야? 내가 어떻게 그걸 다 알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 두 번째 브랜드를 하시라는 말이에요. 브랜드. 브랜드를 하시고 자기의 요구사항을 정확하게 얘기하되 브랜드 스펙에서 벗어나지 마세요. 예, 그거는 스스로 호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 스스로 호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변경을 약간씩 요청할 수 있어요. 거기서 금액이 얼마가 나오는지 상담해 보시고 그렇게 들어가세요. 그래서 두 번째는 차라리 브랜드를 들어가라. 내가 모르겠으면 브랜드를 들어 공부하기가 싫으면. 예. 그게 두 번째예요. 예. 호구가 안 잡혀요. 그러면요. 근데 나는 디자인 공사를 하고 싶고 진짜 나는 나만의 커스터마이징, 나만의 디자인 뭔가를 하고 싶어. 하지만 나는 공부할 여력도 안 되고 잘 모르고 그리고 브랜드는 싫고 그러면요. 디자인 회사에 맡기세요. 근데 그 디자인 회사가 포트폴리오가 제대로 갖춰져 있고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고 그리고 오랫동안 그 일을 해온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게 세 개. 그거밖에 없다고 봐요. 현재는 전 그래요. 이 영상은 확실하게 짚고 딱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해가지고 왜냐면 아까 전에도 제가 아월 대표님 실시간 방송하는 거 봤거든요. 그런데 호구 안 잡히는 법 좀 알려주세요. 그걸 한 방에 어떻게 알아요? 근데 제가 정확하게 세 개 말씀드릴게요. 업자만큼 알던지 예. 그런데 그 자재값만 아는 게 아니라 예. 구입하는 비용, 관리하는 비용, 사후 처리하는 비용, 폐기물 처리 비용, 인건비 설정 그리고 중간에 변수에 대한 비용까지 다 계산을 한번 해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호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대략적인 금액대가 나와요. 그리고 뭘 또 인정해라? 그 사람의 인건비를 인정해라. 예. 용역이 하루에 지금 2021년도 5월달 기준으로요. 경기도권 네 와가지고 8시간 동안 먼지밥 먹으면서 쓸고 거기 청소하는 거 기술 없어요. 14만원이에요. 14만원. 네. 그리고 자 뭐 목수로 보시죠. 목수 일단 제 기준으로요. 현재 기술자 25만원이에요. 자 그리고 오야지 35만원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사람들을 운영하는 업자에게 하루 인건비를 얼마 주시겠습니까? 네. 아무 기술도 없는 먼지 뒤집어서 가면서 일하는 일용직보다 적게 주실 거예요? 설계비는 어떻게 할 거고요? 예. 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조합하는 그 사람의 정보력은 어떻게 인정해 주실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한 달 공사하시잖아요. 30일 공사. 주말은 쉬잖아. 좋아요. 그럼 주말은 쉰다 치고. 네. 만약에 진짜 20일만 일한다. 고객님의 댁을 20일 동안만 신경 쓴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네. 그러면 20 곱하기 14. 그렇게만 할 수 있을까요? 그러길 원하세요? 자, 그러면 280만 원이잖아요. 아 그러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는 시간만큼 8시간만큼만 저는 인정해 드릴게요. 용역과 같은 기본 가장 남자 기준 최저 용역의 금액을 드릴게요. 자 그렇게 인정하고 그런 사람을 쓰시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죠. 예. 계약 단계에서부터 설계라든지 현장 실측이라든지 감리라든지 체크라든지 사람들을 운영하는 거라든지 스케줄 조절하는 거라든지 공사 기간 내내 신경 쓸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 인건비를 14만원으로 책정할까요? 아니에요. 감리비는요. 30만원? 35만원이에요. 솔직히 저희가 목수는 목수의 기술이 있는 거고 타일은 타일의 기술이 있는 거지만 기술자보다 못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전 그렇게 보지 않아요. 네. 저희는 목수보다 낫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저희는 일합니다. 왜냐하면은 목수분들이 스스로 잘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일정 부분의 그 목수님들의 기술을 접목시키고 다음 공정이랑도 연결시켜 주는 그 능력 하루에 30만 원 주세요. 네. 30만 원 주세요. 그게 전 맞다라고 봐요. 그럼 30 곱하기 21. 네. 근데 금요일까지 일하는 거 아니잖아요. 주말에도 생각하고 그 전후로도 관리도 해줄 거잖아요. 에이스 비용까지요. 네. 그러면 저는 만약에 30이라고 보잖아요. 공사가. 그러면은 30을 곱하기 30만 원. 900만 원을 그 사람한테 줄 생각을 하고 일을 맡기세요. 그러면 호구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공정에 대한 거 AS 비용 버무려 가지고 따로 해달라고 그러세요. 나 너한테 900만 원 줄게. 한 달 일하는 거. 이게 맞아요. 업자분들 여기 오신 분들 인정하십니까?
네, 30만 원이요. 감리비 30만 원. 지금 많은 분들이 딱 잘라서 호구 안 당하는 법 알려주세요. 이렇게 쉽게 물어봐요. 그걸 어떻게 얘기해줘요, 지금 한 방에. 네. 근데 제가 한 방에 알려드릴게요. 최대한 짧게, 15분 만에. 15분이 지나버렸네? 예. 네. 너무 싼가요? 예. 네. 30만 원 주세요. 하루 일당. 그거 체크하세요. 900만 원 일단 띄고, 나머지, 최대한 실비로 들어가든지. AS 비용은 실비로 해요, 그냥. AS 비용도 실비로 해. 그러면 호구 안 당해요. 근데 그걸 못 주겠다. 그러면은, 일 못하는 거예요. 정확해요. 업자는요, 이한 현장 들어가가지고요, 800, 900 남겨야 먹고 사는 거예요. 내가 직장 생활해봤는데, 250, 350이면 많이 받는 건데, 우리는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무료봉사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 사업하는 사람들이에요. 임대료 내야 되고요, 기름값, 밥값에 직원들 월급 줘야 되고요, 전기세에, 인터넷 비용에, 예, 별의별 비용이 다 들어가요. 한 달에 800만 원, 900만 원? 그거 하려고 이짓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고객한테 개쌍용 모아가면서 때로는, 예, 멱살잡이도 하면서 밑에서 시끄럽다고 뛰쳐올라오면 무릎도 꿇어요. 공사하려고요. 고객님, 밑에서 누군가 뛰쳐올라왔을 때 생명부지 사람한테 미안하다고, 시끄럽게 해서 미안하다고 무릎 꿇어보신 적 있어요? 그거를 업자가 하는 거예요. 돈 내세요. 그만큼. 네. 그거 낼 마음 없으면요, 셀프 하세요, 그냥. 호구 안 잡히는 법이요. 그딴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런 건 없어요. 예. 근데 제가 세 가지 깔끔하게 알려드린 거예요. 예. 쉽게 가려고 하지 마세요. 이 공사 계열은요, 쉽지 않아요. 완전 커스터마이징이에요. 기준을 매길 수가 없어요. 정량적 요소보다 정성적 요소가 엄청 많아요. 심리적인 요인도 많고요. 예. 첫 번째, 차라리 그냥 다 알아버려라. 예. 두 번째, 그럼 브랜드 써라, 차라리. 예. 세 번째, 확실한 디자인 업체당에 맡겨라. 카밍, 옐로우 플라스틱 맡기세요, 시원하게. 300, 평당 300, 350, 400한 업체 맡기세요. 그만큼 퀄리티를 요구하시고요. 예, 그러면 돼요. 그런데 그 밑에 있는 사람들 업자한테까지 나는 너무 스트레스를 주는 것 같아요, 솔직한 얘기로. 예. 그건 아니라고 봐요, 저는요. 900만 원 주세요. 그리고 일 시키세요. 전 그게 맞다고 봅니다. 한 현장당. 두 현장 칠수 있잖아요. 예. 네. 1600만 원, 1800만 원 갖고 가면 되잖아요. 오정열님, 그건 에바다. 저도 인테리어 목수지만 실장이 무릎 꿇어. 목수님 무릎 꿇어본 적 없을걸요? 까놓고? 에이씨팔 들어가고 나가지? 업자는 꿇어요. 미안하다고 꿇어요. 목수가 소중하니까, 목수가 튀어나가면 그 다음 현장이 안 되니까, 싹싹 빈다고, 싹싹 빈다고. 밑에 사람들한테 튀어 올라오면. 그리고 목수는 그렇게 시끄럽지 않으니까 모르지. 설비하고 시끄럽게 해봐요. 튀어 올라와요. 마루하는 날. 와가지고 집어 던지고, 발로 뻥뻥 차고, 별의별 인간들이 다 있어요. 우리가 호구입니까? 우리도 호구예요, 그럼? 아니죠? 예. 네. 돈 내고 하세요. 예. 네. 그렇지 않으려면 셀프 하세요. 뭐, 전 실장님, 그죠? 폴라베어 전 실장님, 저기, 뭐, 셀프 도와주시더만, 셀프를 하세요. 예. 네. 한번 해보세요. 이 계열이 어떤 계열인지 한번 느껴보세요. 예. 네. 호구 안 당하는 법 쉽게 뭐, 그렇게.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분위기가 너무 뻔한 거야. 예, 그렇게 흘러버리는 거야, 자꾸. 그런 식으로. 전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한 현장당 800에서 900줄 생각하고 일을 시작을 하세요. 아무 디자인이 없었네요. 네. 돈못 주겠으면 하지 마세요, 그냥. 예. 고급 인력이라고 인정이 되면은 그렇게 하세요. 그랬다고 해서 무조건 모든 업자에게 8, 900만 원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냥 포트폴리오를 확인해 보시라고요. 네.
강동빈님, 욕실 600각 벽으로 하려는데 방수보드 장기간 봤을 때 괜찮을까요? 방수보드. 좀 모르겠어요. 방수보드 장기간으로 봤을 때 괜찮을지는 전 모르겠어요. 아, 이거 또 길어지는데? 네. 아, 저는 제가 얻은 정보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욕실이요. 가장 싸게 들어가는 건요. 그냥 덧방이에요. 그냥 덧방 붙여보세요. 300, 600각짜리로. 예. 오간에 그딴 거 필요 없어. 그냥 붙여. 쪽? 그딴 거 필요 없어. 그냥 붙여. 그럼 쌉니다. 예. 300대로 맞출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가장 저렴한 타일. 가장 저렴한 걸로 하세요. 기능에 문제가 없다면 저는 괜찮다고 봐요. 그런데 600각으로 올라갔다. 그리고 오간에 좀 맞추고 쪽 안 나게 제대로 맞추고 싶다. 그러면요. 400 이상 보세요. 그리고 좀 독이 좀 괜찮은 거 쓰고 싶고, 뭐, 매입 수전이라, 수전이라든지, 그러면은 500 이상 보셔야 돼요. 네. 그리고, 방수보드, 장기간. 방수보드는요, 정확하게는요, 방수보드란 개념이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방수보드는요, 방수액을 칠할 수 있는 보드의 개념이에요. 방수액을 버틸 수 있는 보드. 예. 네. 그 개념으로 전 그렇게 보고는 있거든요. 예. 네. 그리고, 뭐 이재용 회장님, 뭐 현대 무슨 회장님 거기에 많이 왔다 갔다 하시는 우리 타일업자분 제가 얘기를 들어봤어요. 거기는요 경량으로 친대요. 경량, 예. 경량 해가지고 방수석고 보드 하고 거기서 이제 다시 그 방수하고 그런 다음에 붙인대요. 그런데 딱 들어갔는데 빛이 뭔가 안 맞아. 다 만들어놨는데 그럼 다 다시 떼요. 그렇기도 한대요. 어쨌든 경량 쪽이 들어가는 건 좀 뭐 장기적으로는 모르겠어요. 예. 마시마로님 어서 오십시오. 맞아요. 하루 종일 허리 90도 굽신거리면서. 예. 목수분들은 몰라요. 왜냐면 우리는 목수분들한테 굉장히 친절하거든. 솔직히 까놓고. 예. 목수랑 싸우는 업자 있어요? 아, 물론 이제 나가라고 하지. 마음에 안 들면. 예. 근데 들어도 참고 아 하고 하는 거거든. 예. 네. 그리고 고객님들 옆집이랑 저희가 대신 욕 얻어 먹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게 안 될 때는 도와달라고 하지 고객님들한테. 예. 네. 호구 안 잡히는 법. 호구가 안 되면 됩니다. 본인 스스로 다 알면 됩니다.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면 됩니다. 덧방도 괜찮아요. 눈을 그냥 차라리 낮추세요. 예, 네, 그게 나아요. 저렴한 금액이라고 하기에는 2천만 원, 3천만 원이 엄청난 금액이라는 거는 저희도 공감해요. 솔직히 까놓고 아, 저 전체 공사 해야 되는데요. 30평인데요. 2천만 원 그러면 솔직히 속으로 업자분들 어떠세요? 아, 우리는 아니까. 우리는 선수잖아. 그러니까는 어때요? 딱 우리 목소리도 벌써 우리도 아, 그 정도는 안 되시고요. 이렇게 딱 나가버리잖아요. 예. 근데 그 고객한테는 어쨌든 2천만 원이 소중한 금액이에요. 자, 보세요. 자, 그러면 누구의 잘못입니까? 업자의 잘못입니까? 고객의 잘못입니까? 이 시장을 너무 몰라도 모르는 그죠? 그런 분위기. 왜냐하면요, 여러분 남자분들, 자 요즘에 그 중고차 시장 가면은요, 허위 매물 갖다가 장난질 하다가, 그죠? 잡히거나 막 그런 영상 막 보죠? 그럼 막 사람들이 와. 중고차 사러 와.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와. 우리 여성분이 막 혼자 와. 그러면 어때요? 누가 봐도 아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좋은 먹잇감이지. 좋은 호구지. 예.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아는 사람을 데리고 오든지, 예. 검증된 업체를 선택을 하든지. 저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와가지고 저는 모르고요. 근데 호구가 안 잡히는 법 좀 알려줘. 이러지 말자는 거예요. 네. 냉정하게 하자는 거예요. 이거는 저희도 사업이고요. 저희도 연구 고객 만들고 싶고 저희도 그 현장을 포트폴리오 만들고 싶고 그래서 소문이 좋은 소문이 나길 원하고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네. 내가 10만원짜리를 현찰로 그냥 길에다가 놨어요. 좀 극단적인 예지만 그거 누구 잘못입니까? 논 사람이 잘못이에요. 네. 인테리어 시장이 커스터마이징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걸 일단 아셔야 돼요. 그렇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이게 지금 찍어내는 것처럼 보십니까? 스타 패키지는 찍어내요. 네.
업체들이 찍어낸다고요. 대기업은요. 그건 상관없어요. 그런데 딱 봐도 고객님 당신께서 원하시는 퀄리티가 지금 어때요? 신선하죠? 예, 본인 생각해도 감성적으로 끝내주죠. 예, 본인 생각해도 그걸 해줄 사람에게 갖다 줄 때 그거는 커스터마이징이에요. 예, 커스터마이징이에요. 그러면은 본인이 그거에 대해서 알아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욕만 먹는 거예요. 인쇼 스타일도 마찬가지예요. 까놓고 인쇼 스타일 하지도 않아. 그리고 인쇼 스타일이 어떤 느낌인지는 알아. 업자들도 알아요. 근데 나는 인쇼에 그냥 꽂혔어. 그냥 가가지고 덜레덜레 가가지고 저 인쇼 스타일처럼 하고 싶은데요. 그렇게 하면은 욕만 먹잖아요. 예. 네. 어느 정도 현실을 인지하고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어느 정도 알고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업자들이 무슨 뭐 뒤통수 친다 뭐 이런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나는 가끔 유튜버들 보면 나도 그걸 올렸어. 저도 그 영상을 올렸어요. 뒤통수 안 맞는 법 뭐 이러면서 어그로 끌라고 솔직히. 인식이요. 저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요. 그런 게 있어요. 폰파리, 차파리, 용파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물론 그 사람들이 행해왔던 그런 못된 그런 일들, 예, 고객님 맞을래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게 있지만 어쨌든 지금은 그런 말들이 되게 비하는 말로. 예. 근데 인테리어 시장이 그런 게 좀 팽배한 게 좀 있어요. 근데 그거는요. 지금 아울 대표님도 그랬어요. 전국에는 10만 명의 업자가 있어요. 그리고 10만 명의 업자들이 다 그렇고 그런 사람들은 아니에요. 목숨 걸고 한 가정의 아버지로 부인의 남편으로 예, 부모의 자식으로 사회 구성원으로서 경제생활 열심히 하고 피땀 흘려가지고 먼지밥 먹어가면서 최선을 다해서 일해가지고 얻으려고 그리고 고객이 만족하는 모습 보면 나도 기쁘고 마인드가 그 정도는 있는 거예요. 물론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알지도 못하고 오는 어떤 때로는 예, 까다롭고 귀찮은 고객님, 낮은 단가에 공사를 하기를 원하는 고객님, 딱 봐도 아 이건 진상인데? 이렇게 보이는 고객님들에 대해서 물론 친절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는 것도 저도 알고는 있는데요. 너무 비하를 하는 분위기도 있고요. 나는 솔직히 그때 어느 업체였지? 인테리어에 무슨 막 나 사기 당했다 뭐 이러면서 노래하면서 나온 그 업체가 있었어요. 그 연결시켜주는 플랫폼 업체였는데 예, 마치 인테리어를 하는 업체 사장들을 어떤 도둑놈에 이렇게 희화시켜가지고 막 사기당하는 것처럼 막 이렇게 막 꽁트를 막 만들어가지고 하지만 우리 업체는 그러지 않습니다. 이따위 방송을 하더라고. 그래서요 이제는 이제 다시 약간 이야기가 전환되지만요 차라리요 한성 아이디 있잖아요 들어가세요. 나는 한성 아이디 나쁘다고 보진 않습니다. 예. 거기 한성 아이디 아카데미에 들어가십시오. 그래서 거기서 정식적으로 배워가지고 정상적으로 운영하시고요. 예. 그리고 인테리어 쇼 아카데미 지원하세요. 인정받으세요. 예. 내공 쌓으세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리고 고객님들은 그런 경쟁력 가진 업체들 찾아가셔가지고 정당하게 요구를 하시고요. 예.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30평대 아파트 2천만 원 들고 오시는 분들 그것도 있어요. 내심 무시한 거 죄송해요. 저도 그런 건 있어요. 예. 2천만 원이 그분한테는 엄청나게 소중한 금액이고 큰 금액이지만 그런 거 솔직히 저 전화 받을 때 그런 적 많아요. 예전에요. 네, 아 죄송합니다. 저희는 네 저기 그런 공사는 하지 않습니다. 좋게 얘기할 땐 그러지.
근데 그날 현장에서 기분 나빠봐. 그런 공사 전화 왔어봐요. 좋게 나가냐고요. 나도 인간인데. 그런 부분에선 죄송해요. 제가 업자분들 대표해서 아 대표라고 하면 너무 그런가? 네. 진짜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요. 네. 근데 까놓고요. 유튜브도 지금 범람을 하고요. 정보를 알아보려면 너무 많아. 자기가 조금만 알아보면요. 호구 안 잡히는 방법이 너무 많아요. 예. 호구 안 잡히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런 게 아니라요. 알아보세요. 예. 마음 먹고 주말에 2시간, 3시간 인테리어 쇼 탔다가 뭐 아울 탔다가 뭐 미대 오빠를 오든지 뭐 미대 아빠를 가든지 뭐 어디를 가든지 한번 타고 한번 돌아보세요. 이쪽 저쪽. 내가 전문가가 될 정도라니까요. 예. 누구나 알 수 있어요. 절대 호구 잡히지 않아요. 가격이 어느 정도 형성되는지 금방 나와요. 하루 반나절만 서핑해보면요. 너무 쉽게 가려고 그러는 거야? 날로 먹는 거야? 날먹하려고 그러십니까? 예. 네. 이 시장이 잡아먹힐 수밖에 없는 약간 약육강식의 그런 느낌의 시장이다라는 걸 본인이 느끼고 계시다면,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질문이 뭐였습니까? 호구 안 잡히려면 어떻게 해요? 라는 질문이 나온 거잖아요. 예. 네. 그 질문 하신 이유가 뭐예요? 하신 이유가 뭐예요? 이 시장이 그러고 있다라는 거를 자기도 안 거야. 걱정되는 거야. 왜냐? 잘못하면 호구 잡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러면은 알아보시라니까요. 정확하게 알아보세요. 아, 근데 아울 대표님 그랬잖아요. 세 개, 네 개 받지 말고 더 알아보시라고. 확실하게 알아보시라고. 예. 네. 아주 확실하게 알아보세요. 그리고 특징. 아주 확실하게 알아보시고 오신 분들 또 특징. 근데 왜 우리 인건비는 왜 인정 안 해줘요? 왜 자재값만 받으려고 그래요? 그거 사오는 배달비는요? 누군가는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양중비는요? 식대는요? 유류비는요? 변수에 대처할 수 있는 예비비는요? 왜 그걸 인정 안 해주죠? 이제 약간 이제 얘기가 또 살짝 돌아갔죠? 예. 자, 충분히 알아보고 왔어. 그래서 막 다다다다다다 다 써놔. 자, 여기 자재비요. 이렇게 해주세요. 미쳤습니까? 업자라고요, 우리는. 예. 처자식 먹여 살려야 된다고요. 그런 요구는요, 까놓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무리한 겁니다. 무리한 겁니다. 어찌 자재비만 가지고 공사를 해달라고 그러십니까? 소위 좀 알아보셨다는 분들? 예. 네. 무료 봉사를 원하세요? 자본주의 사회예요, 여기는요. 왜 그런 말씀을 하시죠? 계산을 정확하게 하세요, 알아보시려면. 그 자재비만 알아보지 마시라는 말씀이에요. 알아보시려면 똑바로 알아보세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미디 오빠의 포지션이 이렇습니다. 미안합니다. 네. 아, 벌써 33분 지나 버렸다. 네. 내가 이제 아니 뭐 나는 뭐 상관없어요. 네. 약간 이런 느낌이라 선을 막 넘어갔다가 막 갔다가 막 이래가지고. 감사합니다. 올쏘 해주시네 또. 네, 감사합니다. 여기는 업자 여러분들이 많으시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맞춤 정장 맞추러 갔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럼 각오하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네. 각오하고 가야 된다는 말이 참 진짜 듣기 싫은 말이기도 하고 진짜 재수없다. 네, 그런 말이 참. 그런데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는 갖고 가셔야죠. 아니 그리고 저 10년 살 집이에요. 뭐 인테리어 쇼에 무슨 뭐 도장 방식이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아니 물어볼 수는 있지. 아니 물어볼 데가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야? 아, 물론 네, 그럴 수 있죠. 하고는 싶은데. 그러면 공인된 사람한테 하세요. 네. 이슈 대표님들 이제 많이 나와요. 기수도 많이 나온다고요. 그분들한테 하세요. 그리고 타 아카데미에서 나온 분들한테도 하세요. 그런데 솔직히 그건 있어요. 이렇게 좀 혹시 이런 시공 방법 가능하십니까? 제가 까놓고 말씀드리죠. 심지어 저희도 모릅니다. 심지어 저희도 인테리어 쇼의 방식을 모릅니다.
1기가 시작도 안 했어요. 우린 뭐예요? 따라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는 이제 목수 분들한테 보면 알지. 대략 나오지. 근데 정확한 걸 원하시나요? 우리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도 배우려고 지원을 한 거예요. 네. 너무 믿지 마세요. 믿고 하겠습니다. 그런 소리 좀 하지 마세요. 네. 심지어 인테리어 쇼 그 당신 그 본체가 아니면은 이 디테일에 대해서 몰라요. 예. 그런데 그걸 가지고 포트폴리오 적어도 한번 확인을 해보고 가야 될 거 아니야. 솔직히 내가 국밥 만드는 사람인데 국밥 만드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예? 돈가스 해달라고 그러면은 돈가스 하는 국밥 만든 사람이 아이고 돈가스도 하지요. 아이고 이번에 돈가스도 한번 팔아볼까나 이렇게 하겠냐고요. 그냥 포트폴리오 좀 제발 확인하시고 한번 물어보세요 좀. 아니 지금 인테리어 일기 대표님들도 100% 안 된다니까. 하드웨어도 아직 100% 오픈된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요. 미안합니다. 아 또 아씨 이렇게 돼버렸네. 응. 그래요. 미안합니다. 아 그리고 우리가 명품 옷 저는 솔직히 명품 옷 잘 몰라요. 네. 겸손하다 뭐 이렇게 뭐 검소하다 이게 아니라 명품 옷을 몰라요 그냥. 네. 근데 명품 옷 살아갈 때 내가 구찌를 간다. 뭐 에르메스 뭐 이런 거 간다. 그러면 약간 좀 이렇게 위축되는 것도 있지만 왜냐하면 내가 그 금액이 얼마인지 알고 가는 거 아니에요. 느낌이. 그러니까 좀 정보를 얻어야 된다니까. 구찌 딱 가가지고 어? 몸빼바지 있냐고. 아니 너무 말도 안 되는 예를 들어버렸네. 에. 그러니까 에. 그러니까 국밥 사는 사람한 파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돈가스를 달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 그리고 그 국밥 만드는 사람이 달고 다른 사람 아니에요. 정신없고 맨날 일하기 바쁘고. 근데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돈가스 요즘에 유행하는 돈가스가 있는데 그 왕돈가스 한번 좀 튀어줄 수 없겠냐고. 그것도 조금 그렇잖아요. 예. 그 상황이에요. 예. 아휴, 그렇다고요. 미안합니다. 아 나 또 씨 미안합니다. 흥분했어. 15분만 찍기로 했는데 아, 또 넘어갔다. 미안합니다. 네. 아 포트폴리오보다 공사현장 간. 아이 공사현장 간다고 모르지. 뭘 알아요? 모르지. 한 달 동안 데리고 다녀? 설명 좀 써? 그러면 알겠다 조금. 그래서 제가 오픈한 거죠. 약간. 예. 근데 그것도요 사실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난다긴다 하는 사람들이 그 영상을 봤다고 생각해보세요. 자 이건 저도 이 얘기도 또 할게요. 많은 대표님들이 저에게 우려 섞인 말씀으로 해주세요. 미대오빠님 취지는 알겠는데 당신이 하는 현장이 완벽하다라고 당신이 얘기할 수 있어요? 없죠. 아니 열심히 하고 잘하는 거는 뭐 어느 정도 인정을 하겠어. 근데 그거 역으로 공격당할 수 있어요. 일반 고객들한테는 어머 이런 것도 있구나 라고 여겨질 수 있겠지만 달고 다른 사람들이 그걸 봤을 때 한마디 한다면 미대오빠님 그대로 저격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더 이상 현장 올리지 않는 게 좋습니다 라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저한테 조언을 해주세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위협을 감수하는 거죠. 네. 위협을 감수하는 거죠. 이 시장이 뭔가 제대로 안 돼 있어요. 이 건축하는 사람들이요 저희가 내는 견적서 보잖아요. 그럼 피식 웃어요. 이게 견적서야? 이런다고. 도면 보면 피식 웃어. 이게 도면이냐고. 그럼 단열이나 좀 제대로 해놓던가요. 우린 또 이제 역으로 이제 깔게 있지. 그러니까는 지금 이 시장이 규격화된 게 전혀 없어요. 실제로 제가 지금 브랜드하고 있지 않습니까?
브랜드? 그럼 브랜드는 규격화가 됐습니까? 아니죠. 예. 스펙은 규격화가 돼 있겠지. 그 회사의 예. 운영 방침이라든지 영업적인 그런 거라든지. 근데 현장에서 예수라는 계열이에요. 이게 지금 실내 건축은요. 예. 그러니까 변수가 너무 많아요. 똑같은 거 싫어하잖아요. 아니 지금 아울 대표님도 계시지만 약간 좀 비슷한 느낌 이렇게 들은 보일 수도 있고 최대한 이렇게 인쇼 스타일에서 뭔가 이렇게 변화를 주려고 지금 하셨는데 뭐라고 그러고 있어요 지금? 이거 맨날 똑같아 이러고 있잖아. 아니 씨 규격화를 좀 하려고 그러면 어느 정도 이렇게 딱 틀 안에서 좀 이렇게 살살살살 이렇게 하는 사람한테는 맨날 똑같다고 그러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거를 그냥 막 쭉쭉쭉 얘기하면서 아유 믿을 수가 없다고 여기는 정해진 것도 하나도 없고 이건 막 속이려고 그런 사람들밖에 없다고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되지? 우리 업자들은? 건축하는 사람들은 인테리어 하는 사람들을 되게 낮게 보죠. 그래서 인테리어 하는 사람들이 좀 급이 올라가잖아요. 그럼 건축하고 싶어해요. 네. 그럼 그런 분들이 또 잘하기도 하시죠. 네. 근데 아파트 건축하시는 분들 솔직히 까놓고 예. 실내 공간에 대해서 고민하십니까? 고민 안 하잖아요. 까놓고. 그게 먼저가 아니잖아. 예. 그게 먼저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면 잘 쑤셔 넣어가지고 이제 싸게 효율을 좋게 할 것인가. 이거 여기에 관심이 맞춰져 있지. 그러니까 지금 누가 누구를 그렇게 특별히 까고 욕하고 이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대한민국 종특인 것 같아. 아무리 봐도. 아 까기 진짜 좋아해. 나부터 시작해서. 하긴 고객님 공간은 아무한테나 오픈할 수 없죠. 양해를 구하고 다 해야죠. 그리고 와가지고 다치면 또 큰일 나. 발에 그냥 또 못 지켜버려 봐. 그냥 큰일 난다고. 예. 맞아요. 작업자가는 현장 공연하지도 않죠. 그러니까 지금 이 인쇼와 솔직히 저는 아울 대표님한테는 정말 감사드리죠. 일찍 계시지만 예, 너무 감사드리는 거예요. 그 덕분에 미디 오빠라는 하나의 캐릭터가 탄생했는데 하여튼 감사합니다. 인테리어는 맞아요. 아, 디자인 플랑님 현장 진행 중에 엄청 신경 쓸 거 많고 잠시도 눈을 뗄 수 없는 상황에 그런 변수까지 포용하고 싶지 않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또 내용이 길어지긴 했는데 어쨌든 호구당하지 않는 방법 알면 됩니다. 네, 알아보십시오. 검색만 몇 줄 해도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제가 카메라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기계 장비 병자라서 SLR 클럽이라는 우리나라 유명한 예, 사진 좀 찍는다 장비 빨 좀 한번 땡겨본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는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 가가지고 자유 게시판이라든지 뭐 니콘 포럼, 뭐 캐논 포럼, 올림푸스 포럼 들어가가지고요 누군가 이렇게 물어봐요. 물론 질문 게시판이 있어요. 근데 정보 게시판 같은데 가가지고 약간 이거 얼마예요? 뭐가 좋아요? 추천해주세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럼 거기 달리는 리플들이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 그래요. 좀 찾아보고 좀 물어보세요. 왜냐면 너무 뜬금없어. 호구당하지 않는 법이요 이러고 오는 거예요. 대관절 뭐 금액적으로요? 퀄리티적으로요? 네. 뭐 뭘 얘기하는 거죠? 검색하면 다 나와요. 요즘엔요. 저 같은 인간도 있잖아요. 제 유튜브를 한번 보십시오. 제 컨텐츠를 한번 보세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네. 저 같은 인간도 튀어나왔습니다. 저희 현장은요. 짠짠. 이게 아니라 예. 넘나드는 듯한 느낌적인 느낌으로 예. 별의별 인간들이 다 튀어나오기 시작했죠.
그렇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이제 쓰긴 했는데 열 군데 가는 것도 좋은데요. 진짜를 알려준 업자를 만나면 좋아요. 여기 혹시 저한테 그 상담 받아보신 분 계세요? 지금 우리 57분 중에 저한테 상담 받아보신 분 계십니까? 아, 그분이 한번 김깍꿍님. 네. 우리 팀장님 오셨다. 네. 저한테 상담 받아보신 분. 저한테 상담 받아, 저한테 상담 받아보셨어요? 한 2시간, 1시간 반. 제 상담, 아, 진짜 재수없다. 제 상담 어떠셨어요? 민호초이님, 네. 제 상담 어땠어요? 재수없는 인간입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 나는 상담은 좀 자신 있다. 어우, 재수없어. 눈두덩이 나와가지고. 어우, 씨. 재수없어. 근데 솔직히 아울 대표님이라든지 지금 여기 올라오는 업자분들 있잖아요. 저보다 내공이 출중해요. 저는 디자인 감이 좀 있으니까 이제 그걸로 현장밥 먹은 거랑 해가지고 이제 알려드리는 거긴 한데. 어떤 시공이라든지 내공에 있어서는 지금 여기 이렇게 리플 올리시는 분들, 예, 그리고 우리 BL 디자인님, 우리 팀장님, 목공 팀장님. 사실 제가 목공 팀장님한테 엄청 많이 배워요. 제가 얘기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대부분 목공 팀장님 많이 알려주신 거예요. 저랑 저기 하면서, 현장하면서. 아는 척 좀 한 거지. 근데 그게 다 이제 내 거화 되는 거니까. 그리고 그걸 전 또 풀어드리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는 찐 텐션 상담을 한번 받아보세요. 찐 텐션 상담을 받아보세요. 근데 구독 저한테 지금 연락이 오시는 구독자님들은요, 제가 찐 텐션 상담을 지금 해드리고 있어요. 네. 호구 당하지 않는 방법, 찐 텐션 상담을 받아보십시오. 결이 틀린 상담을 미대 오빠에게. 아, 진짜 재수없는데. 이러면서 홍보하네. 아, 이러면서 홍보를 하고 있구나. 네. 하여튼, 예. 네. 근데 그 찐텐션 상담이라는 게, 저는 인테리어 쇼의 장단점도 얘기해 줄 수 있는 그 상담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네. 한번 얘기해 볼까요? 여기서? 아울 대표님도 계신데. 이거 이시원 대표님도 보고 계실 텐데. 큰일 났다. 아니 뭐 인테리어 쇼만이 무조건 옳은 건 아니잖아요. 야 이제 갈 대로 갔다잉. 아, 아우 대표님 저희는 계약서 사항이 있어요. 디자인 권리 촬영 특허권도 걸어둬요. 그러시군요. 이런 건 진짜 배워야 되겠다. 포트폴리오는 소중한 거니까 내 자산이니까요. 자, 그러면은 인쇼 대표님 혹시 보고 계시면 너그러운 마음으로 제자가 아유 저 친구가 모르고 저러는구나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 제가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볼까요? 인쇼 스타일의 치명적인 단점. 우와! 지금 나는 얘기하고 있는데 리프는 전혀 다른 얘기들 막 하고 계셔. 막 침묵회의하고 계셔. 에라 모르겠다 나는. 알아서들 하시고. 저는요, 아니 그러니까 좀 저는 그 표현에 비약이 좀 있습니다. 예, 좀 텐션을 높여서 그 저기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아 듣고 계시죠? 자, 여러분 인쇼 스타일의 치명적인 단점 그것이 무엇이냐? 두구두구두구. 제가 조금 비약을 할게요. 이해해 주세요. 예. 아, 세나? 마시마로님 저한테 찐 상담 들으셨죠? 찐 상담 들으셨죠? 돈 노노해! 돈 노노해! 대표님 돈 노노해! 개성이 없다? 노노노! 그건 디자인을 모르는
모르시는 것 같은데 디자인을 저 그림 꽤 오래 그렸습니다. 네, 공식적으로 이렇게 그냥 그걸 떠나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막 하루에 막 3, 4시간씩, 6, 7시간씩 막 그린 것까지 치면요. 저는 그림 경력이 이미 30년을 넘은 인간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디자인적으로 뭐 개성이 없다.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자, 이제 말씀드릴게요. 카피하기가 쉽다? 노노해! 그것도 아니에요. 네. 자, 이 얘기하겠습니다. 인쇼의 치명적인 단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건 제가 이제 부연 설명도 할 거예요. 인쇼는요, 제가 이제 그 자동차로 치면요, 람보르기니 같은 느낌 드는 거 있죠? 람보르기니. 무슨 말이냐면요, 좀 비약이 세다는 거예요. 아니, 인테리어가 람보르기니라고? 그러니까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그 예시가. 자, 양산불가 이제 이거 꽤 양산불가는 아니 이제 건너갔어요. 양산불가 이제 돼요. 현재로서. 왜냐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인테리어 쇼 스타일이요, 꽂혀, 미쳐, 환장해. 이거 아니면 안 돼. 난 여기 살아야 돼라고 하잖아요. 네. 자, 우리 남성분들이 사고 나면 대형사고? 아니, 그러지도 않아요. 공사 기간이 있기 때문에 사고 나진 않아요. 그런데 무엇을 의미하느냐?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저는 제가 이거는요, 디자인 한 사람으로서 좀 얘기해 볼게요. 디자인을 저도 했다. 나도 그림을 그렸다. 자, 인테리어 쇼의 치명적인 단점은요, 이 인테리어 공사가 람보르기니와 같다는 거예요. 뭐냐면요, 강제해요. 약간 내 삶을 강제하는 경향이 있어요. 출고가 길다? 그렇죠. 네. 근데 그걸 가치는 내가 인정. 그렇죠. 그것도. 근데 난 그게 가장 큰 굳이 단점이라고 한다면 어떤 느낌인지 아세요? 람보르기니를 내가 타. 뚜아타. 그런데 방지턱을 못 넘네. 방지턱을 못 넘어. 람보르기니를 빡 타고 가서 내가 시장을 가가지고 한 달 먹을 음식을 내가 빡 사러 가야 돼. 근데 람보르기니에 안 들어가네, 이런 씨. 그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네. 어떻게 보면 이건 내가 인쇼 대표님을 더 이렇게, 그 인쇼 스타일 더 찬양하는 말이 될 수가 있는데, 역으로. 부자들의 전유물을, 아니에요. 이제는 인테리어 쇼 아카데미가 진행되고, 그 하드웨어가 나오고, 인쇼몰이 적극적으로 이제 하게 되면요. 그런 걱정 크게 안 하셔도 돼요. 오히려 인쇼가, 네, 근데 전 그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인쇼 스타일의, 예, 네, 인쇼 스타일. 좀 구체적으로 하면요. 약간 람보르기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예. 네. 약간 내 삶을 살짝 강제하는 듯한 느낌은 있어요. 난 미니멀하고, 약간 깔끔하고, 예. 네. 깔쌈하고, 나는 뭔가 이렇게 공간을 좀 이렇게 누리는 느낌을 좋아해. 약간 이런. 실용성? 약간 그 부분도 있습니다. 네. 자, 애가 부닥 아빠 엄마 달렸습니다. 부닥다닥 빵 하고 부닥다닥다 그래가지고, 예, 그래서 부부끼리 맨날 싸우고 승질 나서 막 주먹으로 막 문 막 때리고 뻥뻥 때리고 막 이래. 그런데 인쇼 스타일은 어때? 내가 거기 들어가면 어때야 될 것 같아? 오늘 커피 한 잔 한번 마실까? 아 너무 좋아. 음악이 나오는군. 아 음악을 한번 들어볼까?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약간. 그러니까. 내가 인쇼 스타일에 꽂힌 이유는, 근데 신기하게도 그런 감성적인 삶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내가 강제 당하고 싶어 하는 느낌으로 가기도 해. 야, 참, 이게 웃기죠? 네. 강제 당하고 싶어. 아, 나도 저렇게 살아보고 싶어. 이거잖아요. 저는 그거는 조금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인쇼 스타일이 살고 싶은 집, 살기 좋은 집, 살기 편한 집이라고 치자고요. 그러면은 저는 살고 싶은 집의 영역이 조금 더 강하다고라고는 봅니다. 예. 네. 살기 편한 집이, 이건 살기 편한 집. 살기 편한 집의 어떤 요소가 살고 싶은 집의 요소를 뛰어넘기에는 살고 싶은 집의 그런 감성이 훨씬 커요, 지금은요. 근데 그걸 그나마 조금 상쇄하는 거는, 조금이 아니지, 꽤 상쇄할 수 있는 거는 주방 구조.
주방 구조가 굉장히 멋지면서도 괜찮하죠. 그게 이제 이렇게 올라가긴 해요. 그런데 여전히 인쇼 스타일은 살고 싶은 집의 느낌이 강해요. 그런데 인쇼 스타일로 하고 살지 않아도요, 집에 구멍만 안 뚫리면요, 비 오는 날 비가 안 들이쳐요. 샤시에 실리콘만 잘 발라놓으면요, 알루미늄 샤시로도요, 태풍 불 때 이제 더덩더덩더덩 이런 소리는 나지만, 예, 우리 집기가 바깥으로 나가진 않아. 또 너무 비약을 한다잉, 예, 내가. 골마님, 어서오세요. 네. 약간 그런 건 있다라는 거예요. 예. 현재에서는 약간 람보르기 같은 느낌이 있지. 포르쉐 이런 거. 뭐, 저기, 예.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게 사람을 미치게 하는 거거든. 그래서 인쇼 대표님이 난 진짜 웃긴 게 나는 진짜 이런 말도 안 되는 저기가 어딨어. 그 뭐야 이유가 어딨어. 아니 갖고 나와가지고 뭐라고요? 그 그 사진을 딱 보여줬잖아요. 사진을 보여줬죠. 딱딱딱딱 그러면서 한 번만 딱 바뀌어. 선글라스 빡 끼고서 야 니네 이런 집에서 살고 싶냐?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 뭐지? 이 정도만 해도 괜찮은 거 아닌가? 그러면서 자기가 딱 이제 인쇼 스타일을 빡 보여줘. 그러면서 어때? 이게 더 이쁘잖아. 이유가 이게 더 이쁘잖아야. 이야 근데 그 한마디에 딱 봐도 이 형식이 더 비싸 보이고 딱 봐도 아 시간도 오래 걸릴 것 같은데 딱 느낌이 와. 아 관리도 조금 아, 어떻게 될까? 아 좀 불안 요소가 있는 것 같기도 한데. 그런데 딱 뭐에서 끝나요? 야 이뻐 보이잖아. 이쁘잖아. 이걸로 끝나는 거야. 반박을 못 하겠네. 그런데 이런 디자인에 눈을 높여놨어요. 네. 그 람보르기니를 이제 대중화하겠다고 이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난 그게 기대가 되는 거예요. 네. 그 전에는 인테리어 쇼 따라하기로 시작을 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인테리어 쇼 따라하기로 시작을 했다고요. 근데 이제는 인테리어 쇼 형식이 대중화가 될 거잖아요. 아카데미를 통해서. 진짜 그랬어요. 자신의 디자인 스타일 정도만 풀어줄 줄 알았어요. 근데 하드웨어까지 이 정도로 개발하고 업체들을 끌어 당길지 몰랐지. 나 이렇게 하고 싶은데요. 어, 그래요? 어, 그럼 우리가 어, 한번 이렇게 협업해서 어, 콜라보해서 한번 해보시죠. 이 정도까지 왔으면. 허튼 소리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인테리어계 람보르기니. 예. 근데 그거를 이제 각자 쭉 많이 낮춰줄 거예요. 이제 람보르기니에 이제 그거죠. 턱을 넘을 수 있게 이제 쇼바도 이제 장착을 해주고, 그죠? 예. 그리고 버튼 띡 누르면 이제 뒤에 트렁크 공간이 쫙 늘어나가지고 장, 한 달짜리 장보고 온 것도 좀 이렇게 실어줄 수 있는 그런 느낌. 그런 걸 해주신다니. 기대해보자. 결국엔 또 인테리어 쇼를 찬양하는 말이었어. 근데 반박을 할 수가 없어요. 야, 이것도 이쁘잖아. 이걸 말해서요. 예. 상위 개념이에요.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는요. 그리고 요소 요소를 다 빼잖아요. 근데 그게 이뻐 보일 수 있는 건요. 굉장히 어려운 디자인 감성입니다. 예. 마치 그거예요. 사실 나도 그 계열은 아닌데 누가 어떤 우리 감성 넘치는 우리 작가님이 붓에다가 목을 푹 집어가지고 빡 벽에다 때렸어. 와 근데 그게 10억이야 근데 사람들은 그걸 보고 막 눈물을 흘려 막 감동받았다고. 모르는 사람들 저 미친놈들 저거 뭔 짓이야. 나도 하겠다 에라이씨 막 이렇게 하는. 예. 근데 예술 영역, 감성적인 영역, 디자인 영역에는요, 그 무언가가 설명하기는 조금 애매모호하지만 힘들지만 그런 계열이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거를 인쇼 대표님이 찝었다라고 봐요. 아울 대표님도 까놓고 뭐 난다긴다 하시는 이 업계에서는요, 그래도요, 예. 개인으로 이렇게 오픈되신 분, 네, 계열에서는
그분인데 아주 자연스럽게 나오세요. 본인의 입으로 고백을 하세요. 저 형 천재라고 그런다고요. 네. 근데 저도 그거는 인정하는 부분이에요. 천재성이 있어요, 분명히. 그러니까는 호구당하지 않는 법 많이 알아야 된다. 차라리 브랜드로 가라. 네. 그렇지 않으면은 확실한 디자인 회사에 그냥 꽤 괜찮은 금액을 주고 의뢰를 해라. 네. 근데 많이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재비만 안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다. 관리비, 감리비, AS, 예비비, 그리고 업자의 인건비, 디자이너의 인건비, 이런 걸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현재 제 기준으로는 그게 한 8,9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한 현장당. 그러면 아니, 예비비에서 또 남겨 먹겠다고? 예비비를 잘 남기는 업자가 실력 있는 업자예요. 예비비 없이 공사하다가 문제가 톡 생기잖아요. 그럼 고객한테 그때마다 달라고 그럴 거예요? 그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 현장을 신경 쓰지 않고 최대한 나한테 맡겨주십시오 했을 때 나를 믿고 맡겨주십시오라는 개념도 있지만 예비비에 있는 거라니까요. 근데 그걸 왜 인정을 안 해주냐고요. 인정을 해달라고요. 아니면 셀프를 하시라고요. 우리 전 실장님 하셨던 그분처럼 셀프를 하셔도 그분 엄청나게 텐션 좋더만 막 추면서 범이 내려온다 막 하시면서 그렇게 하시라고요. 당신의 열정과 노력, 시간을 녹이시라고요. 차라리. 저희도 전문가 계열이에요. 네. 감리 능력? 그거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네.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거를. 그렇지 않으면 뮤즈님 좀 잘한 업체는 홈페이지 21년도 스케줄 이미 끝? 오 맞아요. 네. 그냥 빨리 디자인 업체로 넘어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업자분들은요. 빨리 넘어오십시오. 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15분 하려고 그랬는데 네, 15분 하려고 그랬는데 마시멀로님 합리적 가격으로 하이엔드급 공사 가능하면 어설픈 업체들은 자연스럽게 소비자 발길이 떨어지를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어설픈 업체들은 디자이너를 뽑든지 어느 부분에서 최적화를 하시든지 인쇼를 지원하시든지 아니면 한성아이디 같은 어떤 그런 또 뭔가 좋은 아카데미 지원을 하시든지 아니면 브랜드로 넘어가십시오. 근데 브랜드의 장단점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인쇼의 장단점이 분명히 존재하긴 하겠죠. 예, 그것처럼 모든 이 사업은요 장단점이 있어요. 위험 요소가 있다고요. 그걸 잘 판단하시고 도전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중요한 건 지금 이대로 있다가는 다 죽는다. 네. 눈 높아진 고객은 이제 찾지 않아요. 우리 업자들을 변화해야 됩니다. 우리 업자들은 진짜. 뭐에 대표님 오셨군요. 아우 대표님 솔직히 디테일을 풀기 위해 인건비 투영이 두 배 이상 발생하는 건 사실이죠. 와, 확실히 그래요. 그리고 같은 디자이너라도요 잘 푸는 디자이너가 있고 꽤 이렇게 가는 디자이너가 있고 요렇게 가는 디자이너가 있고 예, 별의별 디자이너가 다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아울 같은 디자인 회사는 확실히 체계화가 잡혀져 있으니까 이제 그런 디자이너들의 어떤 변수적인 요소보다는 잘 체계화된 예, 그 시스템 안에서 이렇게 색깔이 잘 나오긴 하겠죠. 하여튼 뭐 그렇죠. 예, 그렇죠. 하여튼 오늘도 이런 방송이 되어버렸군요. 6월 17일날 춘천이요? 맛있는 거 사십니까? 강동비님, 아까 아울 디자인님 디자인 참고하는 곳 핀터레스트밖에 못 적은데 미대님은 어디서 디자인 참고하시나요? 구글링이 전 뭐 좋다고 생각합니다. 구글링. 핀터레스트는 굉장히 뭐 좀 영감을 얻기 좋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근데 사실 핀터레스트에서 구현할 수 없는 어떤 하드웨어적 요소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근데 비례라든지요, 어떤 뭐 톤앤매너 같은 경우는 배울 게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핀터레스트 사실 그 흐름이 좀 있어가지고 또 거기에 이렇게 너무 빠질 수가 있으니까요. 좀 구글링이 제일 좋더라고 보거든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디자인 설계비 책정되고 인정받아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고객 여러분, 부가세 내는 걸요 싫어하지 마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부가세 원래 내는 거예요. 부가세 안 내고 싶으세요? 계약서 쓰지 마세요. 현금 그냥 주세요. 차라리. 아, 그래도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그런 건 없어요. 안전장치란 없다. 현찰을 달라. 그게 싫으면 정확하게 하세요. 그게 아깝다면 바람이 불어도 비가 내려도 우리 집에는 비바람이 들이치진 않잖아요. 예. 네. 그리고 새로 공사를 하면 VOC 방출이라든지 포르말데히드라든지 환경 호르몬적 요소가 어느 정도는 있잖아요. 그게 다 빠져나간 집에서 사시는 거예요. 저희는요 30년이 돼가지고요. 아파트가 그만큼 깨끗한 거예요. 비만 안 세신다면 그냥 사셔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인쇼 대표님은 그랬죠. 이렇게 해서 집의 가치를 높이면 집값도 뭐, 근데 하루만 지나도 집값이 몇 천만 원씩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집값을 올리기 위해 내가 인쇼 스타일을 해야 된다라는 이상한 핑계로 그 큰 돈을 쓰지 마세요.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올라요, 요즘에는요. 골만 대표님, 네. 어서오세요. 부산 오시면 맛있는 거 사주세요. 감사합니다. 갈게요. 네. 대표님, 저기, 현장 디테일 배우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진짜. 네. 한번 구경하고 싶어요, 정말. 골만 님도 엄청난 그 경영의 능력이 있으신 것 같아요. 맞아요. 아우 대표님 말씀대로 디테일 집중하면 솔직히 돈은 안 돼요. 진짜 돈 안 돼요. 그냥 찍어내는 게 나아요. 환경 개선 공사 해가지고 10개, 20개. 톤 앤 매너라는 단어가 들을 수 있는 단어가 아닌가요? 이게 디자인적 요소의 어떤 그런, 네, 개념의 단어죠. 네. 뭐 증권과에서 뭐 이렇게 유행하는 단어가 있잖아요. 이거 톤 앤 매너는 이제 디자인 기업 쪽에서. 네. 그죠. 디자인 플랑님, 단가는 올라가는데 오히려 남는 건 없는 아이러니한 현실. 인쇼 대표님 아마 꽤 잡아줄 겁니다. 참, 한 명의 인간이 이렇게 판도를 뒤흔들다니 가능한 것인가. 근데 그 한 명의 인간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래요, 또. 예. 네. 근데 추종하게끔 디자인을 딱 끝내주는 걸 딱 제시했잖아요. 대단한 것 같아. 역시 대단한 것 같아. 우리 스승님. 스승님, 감사합니다. 그걸 또, 아, 대표님, 아, 치밀하신데. 스승의 날에 또, 아, OT를 하시고 말이야. 예. 치밀한 남자야. 치밀한 남자야. 네. 아울 대표님, 네, 저도 돈 버는 거 올해는 포기. 디테일에 일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그러니까 제가 아울 대표님 이게 회사 놀러 갔잖아요. 내가 그 정도에서는 난 일 안 했어. 그냥 편하게 갔지. 시달려. 직원에 시달려. 아우, 현장 변수에 시달려. 아우. 텐션. 그러니까 어쩌다가 오늘 엄청 피곤했거든요. 오늘 잠을 한숨도 못 잤는데 역시 정신이 육체를 지배하고 있어요. 왜 디오 디자인님 왜 또 등에 여러 번 칼 꽂혔다고 그러세요? 업자들은 등에 여러 번 칼 맞습니다. 꾸역꾸역.
꾸역꾸역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여태까지 살아남으신 분들은요, 진짜 아 꾸역꾸역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대단하셔요, 진짜. 그렇지, 다람쥐님. 아, 인슈를 처음 접했을 때 그때의 충격과 신선함이랑 그죠? 예. 예. 나도 우리 집 그렇게 꾸미고 싶어. 근데 돈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조금 부담스러워.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부가세를 다 안 내고 어떻게 칼을 꽂아요? 신고하잖아요. 아니 자기가 안 낸다고 부가세. 나 괜찮다고 그냥 현금으로 드릴 테니까 해달라고 그래놓고 신고하고. 되게 웃긴다. 참. 내일 한성 디자인님 내일 타일 들어가는데 또 어떤 변수가 있을지. 잘 붙여. 그런데 타일이 휘어서 와. 환장해요. 타일도 휘는 거 아세요? 그 딱딱한 게 타일도 휩니다. 네. 별의별 일이 다 있습니다. 목회자 축구 TV 님들이라도 감사합니다. 네. 맞아요. 진짜 내일 타일이 들어온다고요? 가능하십니까? 그러니까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시네. 단독이겠죠? 단독이니까 오시는 거겠지. 설마. 예. 그러니까요. 진상 고객도 많고 진짜 거지 같은 업자도 많고 진짜 어우. 차라리 브랜드화가 돼가지고 뭔가 좀 정리가 됐으면 했는데 사실 그것도 좀 힘들고 브랜드 쪽도 환장하는 거지. 고객의 니즈는 막 별의별 게 다 튀어나오는데 디자이너 제대로 된 디자이너가 또 일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요. 현장 변수도 엄청 많고 근데 또 인슈가 또 갑자기 또 튀어나왔네. 이런 오징어를 또 만들어버렸네. 이런 에이 환장하는 거지. 대기업도 하드웨어 지금 막 만들어내고 있어요. 네. 인쇼 대표님도 당연히 긴장하고 지금 하시는 거예요. 네. 우리나라 같이 저작권이라든지 특허에 대해서 인정 안 해주는, 별로 인정 안 해주는 나라에 우리도 좀 속하긴 하잖아요.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게임 같은 거 불법 복제 많이 해서 쓰고 MP3 막 이런 거 그랬잖아요. 요즘이야 많이 바뀌었지만 얼마나 긴장하고 계시겠어요. 스트레스 엄청 날 거야. 네. 도배는 조용하게. 그렇죠. 네. 여기 다 업자예요. 우리 업자들의 모임. 상가. 상가 좋죠. 면치기 못하죠. 네. 그렇죠. 시끄러워가지고요. 감사합니다. 우리 심플 웍스님. 예. 네. 아니, 근데, 이 습관이어서 그랬나? 아니, 그리고 내가 미안한 거지. 미안한 거지, 솔직히. 대표님들 간접적으로, 아유, 저 새끼 저, 아유, 저 새끼 저 꼴 보기 싫어. 그런 대표님들 계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 한 분 한 분, 저를 다 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예. 네. 그래서, 한 분 한 분 다 뵙고 싶었고, 만나고 싶었고요. 그분들에게 서로 도움을 드리고,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네. 꼴보기 싫은 인간이 되면 안 되잖아요. 네. 에휴, 벌써 11시 40분이네. 아우 대표님 좀 쉬셔야 되는데. 어우, 죄송합니다. 이 타이밍이 정말 안 좋은 타이밍이야 지금. 쉬어야 되는데. 에이. 소비자도 계시고요. 네. 무몰딩 도배가 정말 힘들긴 합니다. 아, 그렇군요. 저 지금 무몰딩 도배 지금 분당에 하나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경 쓰고 하고 있어요. 네. 빠데도 하고 MD도 막 이렇게 해가지고 좀 튼튼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눈탱이 안 맞는 방법. 눈탱이를 몇 번 맞은 다음에 경각심이 올라가고 많이 알아보고. 아유 내가 해야지. 아유씨 그러면은 눈탱이를 안 맞죠. 준 디자인 건축님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쵸.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네, 정보 그쵸. 저는 진짜 찐 정보를 좀 드리려고 좀 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이게 어쨌든 곧 저의
안정적인 오더가 되기 때문이에요. 예. 이거는 현실이잖아요. 예. 저도 먹고 살아야 되고 오더를 받아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좀 진정성 있게 가고 싶은 거고 그게 좀 전달됐으면 하는 거고요. 예. 그래서 솔직히 저는 그래요. 좀 어떤 지금 이렇게 노출됐으니까 이왕 이렇게 조금은 인지도 면에서는 좀 앞서가고 싶은 욕심도 있어요. 사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아까 전에 가짜 사나이 같은데 이거 완전히 분위기가 있는데 제 1호 어그로맨에서 첫 탈락자 빠밤 이렇게 되면 웃기겠죠. 디오 디자인님 업체를 믿으세요. 참 그러니까 업체를 믿으세요. 참 믿음이 어렵습니다. 네. 아 락소 좋죠 골마님. 네 락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 이제 업자분들 모이셔가지고 이렇게 만담을 나누고 계세요. 아우씨 그냥 내가 해야지. 아우 맞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직접 한번 해보심도. 8시, 12시는 안 넘었으면 좋겠는데, 컷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우, 이놈의 기침이 안 났네요. 아우, 맨날 피곤하고 그러니까 안 나요, 도저히. 힘들어요. 아우. 디자인 엘리님, 금, 토, 일 일정인데 월요일까지 넘어갈 수 있다며. 아, 그냥 변수가 너무 많아요. 네. 이민성님, 포항이나 대구 쪽 대표님은 안 계신가요? 응? 대표님? 언제 하시려고 대구 쪽에서? 지역이 서울에도 계시고 용인, 제가 적어놓은 거 기준으로 여기보다 좀 더 많으실 것 같은데 동인, 용인, 동탄, 인천, 인천, 전주, 평택, 전주, 천안, 시흥, 목감, 동탄, 남양주, 대구, 양평, 목동, 부산, 송파, 송파, 성동구, 안산, 부산, 홍대, 부산, 일산, 평택도 한 분 우리 대표님 계시고 만나 뵈야죠. 네. 아 김케이님 감시합니다. 그러니까 병나겠어요. 아우 라이프 테리어님, EX범 인테리어랑 통화하다가 골마님 미디어 본 이야기 했어요. 무슨 이야기 하셨습니까? 리피어 홈즈님, 구미, 대구, 네. 그래요, 뮤지님 일찍 들어가십시오. 홍대 좀 알려주세요. 저도 그 지역만, 왜냐면 이렇게 누굽니다 이걸 다 제가 적을 수가 없어가지고 아마 알려주실 거예요 금방. 예. 라이프테리언님 감사합니다. 찐 구독자 감사합니다. 우리 라이프테리언님. 아. 에휴. 어쨌든 내일은 쉬시는 날인데. 사실 저는 저기 분당에 도배 빠데 바르러 가요. 빠데. 예. 우리 분당 고객님 저기 보뜰마을 이지더원 현장인데 빠데는 소리가 안 나잖아요. 도배 들어오기 전에 빠데 좀 발라놔야지. 미디어 오빠님 이제 시간과 정신의 방에서 탈출하세요. 드래곤볼 좀 보셨군요. 네. 맞습니다. 아우 대표님 얼른 쉬세요. 이거 내가 꺼야 대표님도 들어가시지. 여기 다 대표님도 뭐 춘천 원호 아이디 뭐 대표님 뭐 다들 지금 뭐 예. 알겠습니다. 저 끌게요. 장미마을처럼 저기 저희 고객님께서 사실 허락은 좀 해주셨는데 예. 허락해 주시면 라방 한번 또 하죠. 뭐 예. 이제는 가능하면은 마음 같아서는. 마음 같아서는 진짜 현장 계속 리뷰하고 싶어. 계속. 여기 목공은 어떻게 들어갔고요. 이 고구지면은 어떻게 마감했고요. 어떻게 태웠고요. 몇 미리로 했고요. 이렇게 돌아가고요. 저렇게 돌아가고요. 근데 그게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정보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제가 저격을 당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정식으로 지금 계속 하는 건 또 아닐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조심해야 돼요. 찐 구독자님, 라이프테리언님, 감사합니다. 내일 분당, 저는 일단 저희 팀은 가거든요. 근데 저도 아마 가게 될 것 같은데요. 아, 이제 그만 끝내겠습니다. 굿나잇. 네. 김여콜 사장님. 아, 맞다. 아, 자, 가겠습니다. 끝나겠습니다. 현장 라방. 현장 라방 한번 또 한번 고객님한테 한번 예, 말씀드려본 다음에 한번 해보죠. 뭐. 이제, 예, 금액대가 이제 조금 변화는 있는데요. 장미마을보다 금액대는 이제 좀 합리, 조금 더, 이게. 저기 디테일도 또 이제 시도도 좀 해보고 있고. 네. 안녕하세요, 미덕번 현지 그래픽 프로덕션 디자이너입니다. 3D 툴 두면 기본적으로 다 할 줄 알아서 이번 이사 간지 직접 디자인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인테리어 디자인 회사에 맡기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시공사만 찾아보는 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미대 오빠는 현지 그래픽 프로덕션 디자이너입니다. 어? 미대 오빠는 아니라 안녕하세요, 미대 오빠님이겠지. 그죠? 현재 그래픽 프로덕션 디자이너이시군요. 와우, 반갑습니다. 3D 툴 도면 정도는 기본적으로 다 할 줄 알아서 이번 이사 간 집 직접 디자인하려고 하는데요. 인텔은 디자인 당연하죠. 맡겨야 돼요. 네. 망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아주. 전화가 오네요. 바이바이. 고생하셨습니다. 그냥 막 자기들이 먼저 인사하나요? 자, 이제, 자. 자, 그만. 갑시다. 지금 이러고 있어. 방송은 내가 하고 있는데. 아야, 자. 아이, 그만. 그만. 가야 돼. 네. 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디자인 엘리님, 수란님, 이이아님, 라이프테리어님, 우노아이디님, 아울대표님, 날드란지님, 네, 바움하우스님, 디오 디자인님, 에이던 대표님, 네, 엘리님,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여기까지. 디자인 플랑님,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고생하셨습니다. 안전공사하시고 내일은 푹 쉬자고요. 네. 끝. 네. 아, 맡겨요. 병나요. 망친대니까. 안 돼. 안녕. 이제 한 시간 더 노노 해. 안 돼. 죽어 이러다가. 죽겠어요. 끌게요. 안녕히 계세요. 한 시간 전장. 이 사람들이. 안 돼. 안녕히 계세요. 네. 끄겠습니다.